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사드 문제가 완전히 봉인되지 못한 건데요.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론적 합의 외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. 베이징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.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모두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. 사드가 완전히 봉인되진 못했다는 뜻입니다. 시 주석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자고도 했습니다. 다만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해 다소 완화된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. 중한관계 行稳致远 발휘好 인링과 推동의 作용. 한중 정상 간 한라인을 구축하고 정치와 안보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전쟁 불가와 비핵화 등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. 하지만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구체적 제재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 양 정상이 관계 개선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사드 봉인이나 북핵 해법에서는 명확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 베이징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.